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은 스스로 어떻게 지켜야 되냐? 보통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 병원에서 나오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낫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때문에 낫는 거예요. 단, 병원에서 하는 치료 방법은 그런 부분들을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력, 자연 치유력의 일부분을 조금 일시적으로 빌려서 그게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우리는 보통 어디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또는 아프면은 뭔가를 먹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를 먹기 전에, 뭔가를 채우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 관리도 비움으로부터 출발해서 채움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비움을 통해서 채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100리터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90리터가 있는데 10리터 더 차면 100리터 차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비우고 채움을 삶에서도 반복하지만 내 몸을 지키고 건강 관리를 하는 데서도 그렇게 반복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비우느냐? 우리가 계속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는 현대인은 지금 100년 전의 우리 그 인류는 100년 전의 사람들은 항물질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은 모든 일상생활, 집에서의 생활 환경도 그렇고 일하는 사무 공간에서 내가 일하는 생활 환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는 끊임없이 항물질로부터 우리 몸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독소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항물질, 중금속.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년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뭐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기의 실질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오는 항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거를 이제 외부 독소라 그러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항상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를 가지고 음식과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죠. 그 원천 소스는 먹는 것과 호흡을 하는 산소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대사작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대사물질이 찌꺼기가 생기죠. 그 찌꺼기가 정상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대사작용이 일어나면 외부로 우리 몸 밖으로 다 배출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외부로 들어온 독소, 외부 독소와 우리 몸에 쌓이는 이 내부 독소를 이것을 먼저 비워야 되죠. 이걸 비워야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비워야 되는데 언제 비워야 되냐? 그러면 자, 비워야 되는데 언제 비워야 되냐? 지금 우리가 그 지구는 24시간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그 주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해가 뜨면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우리는 치유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저녁에 지우모드로 바뀔 때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그때 비우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그거를 다시 흡수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흡수는 해독과 배설을 방해한다는, 채움은 비움을 방해한다는 이런 생리학의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비워야 되냐? 해가 지고 난 저녁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비워야 된다. 지오모드로 바뀌었을 때. 그럼 어떻게 비워야 되냐? 지금 이 K피크린의 가장 요체가 되는 두 가지의 비우는 방법이 하나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저녁 단식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은 우리 몸에 죽음을 우리가 이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홉 번 구운 제대로 된그 공법에 따라서 아홉 번그 죽음만이 제대로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성체액을 약알칼리성체액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는 낮에 음식을 먹고 간식을 하고 활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과 체액이 산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우리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때는 산성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원래 생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과도하게 낮에 산성체액으로 바뀌고 나면 쉽게 약알칼리성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죽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K피크린에 죽임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 죽임은 무슨 역할을 하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위와 소장과 대장이 다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와 소장과 대장을 거쳐서 나가는 이 하나의 파이프를 위장관이라 그럽니다. 위와 장과 그 하나 소화계를 통해서 음식이 나가는 통로를 말하는 거죠. 이 점막이 여기는 이요통이 파이프의 내벽은 다 점막 세포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에 우리가 제대로 된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점막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막에 오염된 노폐물을 청소하고 점막을 재생시키는 그 역할을 죽임이 합니다. 또 하나는 저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 해독 스위치가 켜지고 그래야 독소를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또 지방 세포에도 독소가 녹아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세포가 스스로 자기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지키고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 오토파지라는 스스로 자가 포식을 하는 이러한 또 오토파지 작용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도 저녁 단식을 할때 켜지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 청소년은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성인은 세포의 재생에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 스위치도 대사효소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치유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유를 할때 필요한 이 효소도 켜지고, 장수 유전자 스위치도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K피크린 캠프에 들어오시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또그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제가 공유를 할 텐데, 오늘은 K피크린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6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비우고 나면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그냥 산소와 영양소죠. 우리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모든 생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쭉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죠. 할머니나 뭐 어머니로.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옛날에 저 기억에는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밥이 피화되고 살이 된다. 그다 뭐 호흡을 해서 들어온 산소가 더해져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이제 채우면 되는 거죠. 비우고 이걸 채우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채우냐? 이 채우는 대상이 뭐냐? 물론 우리는 내가 먹으니까 내 몸이죠. 그럼 내 몸의 어디를 채우냐? 우리 몸은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100조개의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걸 그거를 채우는 거예요. 이 세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인체 세포의 모형도입니다. 이 모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름답죠. 그죠? 이 안에 이제 뭐 DNA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포 안에 있는 조그만 기관들을 세포 소기관이라 그러는데 이 세포 소기관이 중요한 기관만 뭐 요 하나의 세포가 요 안에서 모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세포를 생명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이 100조개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100조개의 세포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냐? 100조개의 세포는 우리 몸에 어디에 있냐? 우리 몸에 그 수분의 분포도를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66%의 수분은 세포 안, 그러니까 세포 내기라 그러고 그걸 세포질이라 그러죠. 거기에 66%가 있고 그 세포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포가 떠 있는 그 체액이 26%예요. 그리고 8%가 혈액입니다. 그래서 이 체액의 바다에 100조개의 세포가 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이게 이 세포가 무리를 이루고 예? 집단을 이루어서 이렇게 떠 있죠. 여기 지금 푸른색이 보이는 게 이 체액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무리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세포 하나는 생명의 기본 단위이지만 우리 인체라는 유기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포는 혼자 일을 할 수 없어요. 세포는 집단으로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포가 저기 떠 있는데 그러면 산소와 영양소는 어떻게 해서 이 체액에 떠 있는 바다, 그 체액의 바다에 떠 있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느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면 심장이 원래 대동맥에서부터 소동맥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 세동맥으로 점점 가늘어져서 모세혈관을 뚫고 나와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그러면 이 모세혈관은 여러분 그냥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가느다란 거죠. 뚫고 나와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다시 혈액은 요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90%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세 림프관이라고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이거는 모세 혈관보다는 조금 굵고 여기에 틈도 더 좀 벌어져 있어요. 10%의 분자량이 큰 노폐물과 10%의 그런 물질들은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조개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는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와서 여기 이 세포한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혈관이 막혀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